안녕하세요. 미라클맘입니다. 영어책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쉽지만 재미와 감동을 다 잡을 수 있는 책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엄마 표현을 하면 활용하기 좋은 리더스 중에서 I Can Read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리더스는 아이들이 영어책 읽기를 시작할 때 읽기를 배울 수 있는 책인데요. 이런 리더스들은 흔히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영어 원서 중에서도 재미있는 영어 원서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오늘은 재미와 감동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리더스 I Can Read Book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I Can Read 시리즈는요, I Can Read Book, An I Can Read라고도 부르는데요. 하퍼콜린스에서 출판된 아이들의 읽기 연습용 책이고요. 대다수의 작품이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요. 내용은 모험이나 역사, 소설, 시, 유머 같이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히 칼데코상과 뉴베르상을 수상한 작가들의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다양한 그림과 친근한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책 읽기의 재미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영어 동화책에서 영어책 읽기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활용했던 책인데요. 재미있는 책은 수십 번씩 반복해서 읽어서 영어책 읽기의 그 틀을 잡아줬던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I Can Read 시리즈는요, 총 5개의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My First 단계, 그리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많이 활용하시는 단계는 My First 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특히, 2단계까지 활용도가 훨씬 많이 높은 책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My First 단계에서 1, 2, 3단계 책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먼저 마이 퍼스트 단계는요, 간단한 문장과 다양한 캐릭터, 그리고 흥미로운 스토리와 컬러풀하고, 그리고 풍부한 삽화, 그리고 큰 글씨로 영어를 읽기 시작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단계의 책이고요. 초급자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전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한 페이지에 한 개에서 한세개 정도 문장? 그리고 리딩 레벨은 AR로 따졌을 때0.5 내외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이, 미국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쉬운 읽기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어도 130개 내외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처음 영어책 읽기를 시작할 때 재미를 붙이고 영어책 읽기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This is Biscuit. Biscuit is small. Biscuit is yellow. 다음은 1단계인데요. 1단계 책들은 읽기가 조금씩 익숙해지는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위트 있고 따뜻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리틀 베어라든지 모리스 더 무스 같은 그런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익숙하고 재미있는 캐릭터들이 시리즈로 나와 있어서 이 캐릭터들이 이끌어가는 스토리로 책 읽기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영어책 읽기에 필요한 기본 어휘들과 문장들이 재미있는 스토리 안에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미있게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본 어휘나 문장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2단계) 책은요 (1단계에서) 조금 더 높아지고요 조금씩 읽기에 자신감을 붙여가는 아이들이 읽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좀더긴 줄거리와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2단계가) I Can Read Book 시리즈의 가장 좋은 시리즈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특히 아서라든지 프로그 앤 토드, 아멜리아 베델리아 같이 친근하고 유명한 캐릭터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아서는요. 우리 왜어 아서 스타터라든지 아서 챕터북 같은 거기에 나오는 아서가 아니고요. 원숭이 캐릭터로 돼 있는 아서 시리즈니까요. 이건 좀 구분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2단계 책들은 리딩 레벨 AR 2점대 중후반의 책들로요. 아이들이 책 읽기에 자신감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저는 2단계 책들을 저희 아이들도 가장 재미있게 봤었고, 2단계 책들은 정말 말하고 닳도록 너무 반복을 많이 해서
저희 집에 있는 책들도 많이 낡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This story is Amelia Bedelia by Peggy Parish and Fitz Sebo. Oh, Amelia Bedelia, your first day at work and I can't be here. But I made a list for you. You just do what the list says, said Mrs. Rogers. Mrs. Rogers got into her car. 다음 3단계 책은요, 어느 정도 혼자서 읽기가 가능한 아이들에게 적합한 단계고요. 더욱 복잡한 주제와 스토리라인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특히 역사나 과학 이야기를 다루어서 아이들의 언어 수준뿐만 아니라 사고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비슷한 수준의 논픽션 교재에 비해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스토리로 구성이 돼요. 리딩 레벨은 AR 3점대 정도 되고요. 단어 수는 1000개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데, 2단계보다는 약간 그 레벨이 올라갔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3단계 책들은 그 이유는 단어가 많이 올라갔다기보다도 내용이 역사라든지 과학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렇다면 I Can Read Book 시리즈에서 대표적인 시리즈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마이 퍼스트 단계에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스킷 시리즈 하고요. 그 다음에 피터 캣 시리즈가 많이 읽혀지고 있어요. 비스킷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비스킷과 그리고 소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피터 캣은 그 귀여운 고양이죠. 요즘에 아이들이 고양이를 많이 좋아해서 이 피터캣 시리즈가 특히 더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것 같은데, 두개다 마이 퍼스트 단계이긴 하지만 난이도로 놓고 봤을 땐요, 비스킷 시리즈가 훨씬 쉬워요. 쉽고 문장도 더 적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접한다면 피터캣 시리즈보다는 비스킷 시리즈를 먼저 읽고, 그리고 좀 읽기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피터캣 시리즈를 읽는 게 좋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비스킷 시리즈가 사실 너무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스킷 시리즈는 좀 빨리 읽고 피터캣 시리즈로 바로 넘어가서 읽기에 재미를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단계 시리즈의 대표적인 시리즈는요, 리틀 베어 시리즈와 모리스 더 무스, 그리고 데니 앤드 다이너설 시리즈가 있는데, 이렇게 특정 캐릭터의 시리즈로 구성된 책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시리즈가 아니라 단권으로 나와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책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는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단계 책들도 많이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영어 책 읽기에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리들베어 시리즈는요, 리들베어라는 꼬마 곰의 가족과 친구 간 이야기를 잔잔히 풀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모리스 샌닥의 그림은 잔잔한 스토리와 어우러져서 읽는 내내 가족의 따뜻함과 우정을 느낄 수 있고요. 리들베어, 리들베어스 비지, 리들베어스 프렌즈처럼 이렇게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리스 더 무스는요, 모리스라는 무스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요. 모리스의 엉뚱함과 재치로 가득 찬 내용이 아이들이 흥미롭게 책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 책은 아이들이 영어책 읽기를 싫어했던 아이들도 영어책 읽기에 안착을 할수 있도록 도와줬던 책이거든요. 데니 앤더 다이노서 같은 경우에는 데니하고 다이노서라는 공룡이 등장을 해서 특히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2단계 책 같은 경우에는요, 아서 시리즈, 프로그 앤 토드 시리즈, 아멜리아 베델리아 시리즈, 이런 시리즈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2단계 책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2단계 책에는 디텍티브라고 해서 탐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탐정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고요. 또, 이너 닥닥 룸 같은 경우에는 그 으시시한 미스터리물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들어봤을 법한 그런 무서운 귀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된 책들이라서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빠져가지고 푹 빠져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서 시리즈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서 챕터북에는 아서 스타터에 나오는 그 강아지 아서가 아니고요, 원숭이 아서예요. 이 아서도 시리즈로 2단계 시리즈로 여러 권이 나와 있고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프로그앤토디는 제목처럼 개구리와 두꺼비가 둘이 친구거든요. 그 두 친구의 이야기가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칼데코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작품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도 따뜻하고 잔잔하고 아주 재미있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재미있다기보다는 유머와 위트가 있고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던져줘요. 친구들 간의 우정이라든지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넘겨줘서 굉장히 그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런 책을 읽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멜리아 베들리아 시리즈는 대표적인 2단계 책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와 수거를 잘못 이해한 주인공 아멜리아 베들리아와 그를 고용한 로저스 씨 부부의 이야기예요. 로저스 씨 부부의 집안일을 도우러 간 우리의 주인공 아멜리아 베들리아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만 단어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황당하지만 귀여운 실수를 연발하거든요. 2단계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시리즈 외에도 정말 그 단권의 책들도 재밌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I Can Read Book 시리즈의 장점이라면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고 리딩 교재로 실제 활용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책 내용이 검증이 되었고 지금까지 오래된 책들이 읽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한 군데 편협되지 않고 다양한 읽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리즈라고 생각이 돼요. 3단계 책들은 특정 캐릭터의 시리즈로 구성되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에 기반한 스토리들이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책들은 샘 더 미니맨이나 더 빅 밸런 레이스나 더 롱 웨이 투 어 뉴 랜드 같은 책이 있는데요.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특히 미국의 역사와 관련돼서 개척 초기에 원주민들과 유주민들 사이에 전쟁과 우정을 다룬 작품들이 많아요. 하지만 다른 논픽션 작품들과 다르게 약간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스토리를 통해 잔잔하고 따뜻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즐겁게 읽을 수 있고요. 다만 역사와 과학 같은 사실을 기초로 이루어진 스토리가 많다 보니 사전 배경 지식이 없다면 책 읽기가 버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전 지식이 충분한 상태에서 읽는다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할 거리도 많아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2단계에 비해서 단어 수가 많아지거나 문장이 많이 복잡해지진 않지만 역사와 과학적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한글책 읽기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챕터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역사와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3단계 시리즈로 논픽션 읽기의 기초를 다지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도 이 3단계 책들을 읽으면서 미국의 역사라든지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매직 트리 하우스라든지 타임 업 트리오라든지 이런 역사책 읽기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3단계 책들은 단순히 읽기 연습용 책이라기보다는 그 다음 챕터북이나 아니면 논픽션 읽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돼주는 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I Can Read Book 뿐만이 아니라 좋은 리더스를 고르기 위해서는요. 아이들 스스로 영어책 읽기의 재미를 찾을 수 있고 다양하고 재미난 읽을 거리를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좋은 리더스라는 것은 뭐 옆집 아이가 읽어서 굉장히 좋았다 이런 책보다도 우리 아이 성향에 맞는 책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아이가 미스테리하고 디텍티브 스토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책을 찾아주시는 게 좋고요. 역사 관련 책을 좋아한다 그럼 그런 책을 찾아주시는 게 좋고 또 아멜리아 베들리아 시리즈에 정말 흠뻑 빠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책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이 영어책 읽기의 재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더스라는 것은 우리 아이 성향에 맞는 책 고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그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시리즈를 한꺼번에 전체로 다 구입하시기보다는요. 한 권씩 구입한다거나 도서관에 가셔서 한 권씩 빌려다 읽으면서 아이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시리즈를 찾아서 아이가 정말 좋아한다면 전체를 다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